안녕하세요. 채널 S 다시 갈 지도 시청자 여러분. LI 청춘의 한 뜬탈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오시는 거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기억나요. 아 진짜 못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둘, 셋. 저희는 이번 배틀 주제인 아시아의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이곳은 바로 타이완의 중심. 타이완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젊음과 낭만이 있는 도시. 너무 하고 싶다. 여기서 촬영하고 싶다. 타이중입니다. 타이중, 타이완의 중심.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대만을 모두 잊으세요. 첫 출연에 감히 우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아시아의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 타이중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렛츠고. 렛츠고. 저런 거 맞추는 거 괜찮아요? 그럼 저런 거 되게 일단, 싫어하잖아요 저런 거. 네, 정주행 일단 안 들어갑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심계신촌이라는 곳입니다. 심계신촌. 한국으로 치면 연남동 같은 곳이에요. 가장 핫한 곳이고 대만 하면 타이베이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닙니다. 타이중이 얼마나 핫한 플레이스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가시죠. 우와, 시작부터 너무 예쁜데? 아 거리가 오히려 옛날 건물도 되게 힙하다. 이곳 심계심촌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주도하에 공간이 재생된 곳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감사원, 공무원분들이 지내시던 기숙사촌입니다. 도시 환경 계획의 일부를 이렇게 개조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창작가들,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의 그런 표현의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MZ들, 그리고 SNS의 성지입니다. 진짜 여기가 그 수공예품들이 엄청 많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다 와서 뭔가 그런 가게들에서 보던 게 아니라 진짜 엄청 창의적인 물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머어머 애기 옷이다.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저 꽃 이런 거. 저거 우리 조카들 있으면 무조건 사가죠. 일단 미리 사야지. 무조건 사죠. 마치 베트남어를 따지자면 약간 호이안 느낌의 이런 흔든들을 쭉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익선동. 익선동. 다시, 그러네요. 다시 개발했던. 되게 유명한 고구마 볼집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고구마 볼? 여기가 그 유명한 고구마 볼 파는 집이래. 어쩐지 줄 서서 먹더라. 그러니까. 고구마 볼 집이에요, 고구마 볼. Please one plum powder. 자두 파우더. Thank you. Thank you. 양액은 굉장히 싸네요. 지금 이만해요. 대만도 사실 좀 싸거든요. 그렇죠. 물가 괜찮아요? 3번? 네, 3번. 134만 원 이상 안 씁니다. 그렇게는 안 쓰지. 네. 비즈니스 타도 그거보다 나아. 네. 일단 저는 제일 큰 걸로. 되게 바삭한데? 엄청 바삭하게 푹 들어가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한과 느낌이 드네. 맛있겠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과 그죠? 바삭하니. 겉바삭하네. 겉바삭죠. 야, 안에가 이렇게 비었어. 비었구나. 왜 우리 동갈빵 플러스 약간 찹쌀 도넛. 그 느낌. 오. 짜라란. 속이 이렇게 비었어. 저거 쭉쭉 들어가요. 근데 속이 없는데 어떻게 속 겉바속촉이죠? 왜냐면 그 안에 쫄깃쫄깃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겉면만 먹을까요? 안에 씹잖아. 네. 죄송한데 죄송한데 게스트 혼내는 거예요? 아니.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약간 공갈치 느낌 나가지고. 남동생이었으면은 한대 저 박을 수 있는 캐릭터죠. 한번 후드로 뺄 수가 있어. 네, 주승환! 가만있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나 주승환 씨 이런 캐릭터 너무 좋아합니다. 네, 재밌으시다. 근데 이게 지금 안쪽 이렇게 찢으면서도 안에가 쫀득쫀득한 게 딱 느껴져요. 그치, 그리고 바사사삭 이렇게 되잖아. 바사사삭! 진짜 이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딱 그건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거 바삭거리는 거 한번 또 제대로 들려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 찹쌀 도넛. 맛있을 거야. 팥 빼고. 맛있어. 찹쌀 도넛 맛이야. 맛있을 거 진짜.
엄청 달지 않고 적당히 달아. 이게 너무 좋아. 이게 그래서 아까 뭔가 기계를 막 겉에만 익히려고 뭔가 그 기술로 하나 봐. 막 이렇게 짜가지고. 우와. 이야. 아,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 약간 공간이 찹쌀도넛 그 느낌이라고. 아직도 한참 늦었어. 야, 우리 조금만 늦었으면 이거 한 30분 기다려야 돼, 최소. 그리고 대만이 디저트도 약간 건강 음식이 많아요. 여기는 타이중공원 근처 레스토랑인데요. 이곳이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요리로 SNS에서 아주 핫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쁘네, 진짜.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차가 들어와 있네. 오. 야, 엄청 이쁘네. 오, 너무 좋다. 오. 이 도시와 숲. 아, 대만이 완전 지금 MZ들로 확장하고 있구나. 지금 보시다시피 11시 한 25분 정도 됐는데 웨이팅 때문에 또는 포지션이 때문에 자리를 못 바꿀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진짜 핫플. 그리고 뷰가 되게 좋아요. 전면 유리에다가 인테리어 감성 대박입니다. 진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딱 보면 되게 대만 같진 않아요. 되게 대만이 딸기류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딸기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인스타를 장악한 바로 그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무려 딸기 피자가 있습니다. 나이스. 아, 마이너스 5점. 왜요, 왜요? 아, 과일 들어간 피자 일단 안 좋아. 드셔보세요. 파인애플 피자 별로시죠? 아유, 하와이안 피자 안 좋아해요? 바로 뜯어내죠, 바로. 나는 게스트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다 봅시다. 이래야지. 이야.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괜찮아. 아, 이런 걸로 먹으면 되지, 뭐. 피자 안 먹으면 되지, 뭐. 아, 이뻐, 이뻐, 괜찮아. 오, 많아. 아우, 괜찮아. 저거 맛있어. 잠깐만. 저거 약간 우와. 파르페 느낌이에요, 파르페. 여자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 무조건 좋아해요. 네. 네. 아, 여자분이 만약에 여자친구가, 네. 미래 여자친구가 딸기 피자 먹고 싶다 그래요. 안 가요? 아, 가죠, 가죠. 그치. 가야지. 그건 가야죠. 전 사진만 찍어주고 먹진 않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옆에 거 먹어, 옆에 거. 옆에 거 먹어. 옆에 거 먹어. 저거 못 먹어요. 네? 와. 이 딸기 피자. 와, 이게 저는 솔직히 사진 보고서 안에는 크림이겠지 했는데 진짜 치즈에 심지어 마시멜로. 요 비주얼이에요, 요 비주얼. 근데 이쁘게 이쁘다. 사진은 많이 찍겠다. 딸기를 익히지 않았어. 그냥 생으로 해가지고 마시멜로에다가 하면은 맛있지. 저거는 우리가 아는 피자 맛이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거는 지금. 저거 파르페 맛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맛있어. 봐봐. 맛있다고? 생각보다 맛있는데? 어울려? 진짜? 생각 이상으로 나는 괜찮아. 아, 그래? 약간 내 스타일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네, 진짜 이거. 있어요. 우리 마시멜로 이상할 것 같잖아요. 마시멜로 활용 정점입니다. 그렇지. 딸기에 마시멜로는 조합이 장난 아니에요. 기존의 피자 맛인가? 아, 너무 궁금한데. 야, 딸기 피자 먹고 딸기 쉐이크. 그냥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옆에 이렇게 딸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게 그리고 되게 맛있대요. 옆에 그 소보로 빵 같은 그런 게 있고 안에 슈폰 케이크라서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와, 야 이거, 오 이거 좋다. 야 이거 아이디어. 이거는 영상용이네요. 야 이거 무조건 맛있다. 요거 약간 알죠? 슬로우 모션 걸어가지고. 예,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밸런스가 되게 좋네. 크림이 진짜 그 진하게 딸기 맛이랑 향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야, 근데 저거 진짜 지금 이 안에 오면은 너무 좋겠다. 우리 그치? 끝났지? 저기 딸기 피자 한번 줘가지고 우리 주승 씨의 의심을 한 번에 없애야지. 네. 근데 그거 쉽게 안 바뀔 것 같은데. 아우. 자,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 대만 타이 중에서 가장 핫한 인스타 스팟. 무지개 마을입니다. 무지개 마을. 무지개 마을. 황용프라는 선생님이 직접 벽화를 그리시면서 진짜? 유명해지신 곳인데 안타깝게도 101세 나이로 올해 1월달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 전에는 요 마을에 왔을 때 시간대가 맞으면 할아버님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다는데 여기가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원래는 요 구역이 너무 낡고 오래돼가지고 철거를 할 예정이었어요.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황용프 할아버지께서 아 어차피 재건축에 들어갈 거 내 추억을 좀 남겨야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을 이 인근 대학교 친구들이 본 거야. 그래서 정부에다가 청원을 넣어서 이 마을을 보존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노력에 감동을 했고 지금 현재 총 11채가 아직도 보존된 채 남아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 이거 스토리가 있잖아요. 멋있다. 네. 서사가 있네요. 그럼요. 서사가 스토리 있는 거 스토리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왜 한 명의 시작으로 그 그렇죠. 우리나라 그 재개발 관련된 소설 그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네. 있잖아요. 여기는 할아버지가 써올린 작은 공 아, 그 그렇죠.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림들이 너무 다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퇴역 군인 이제 군인을 하셨다가 퇴역을 하시고 나서 이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그리셨어요. 와. 배색이랑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와. 이 센스가 엄청나지. 그리고 심지어 이 황용프 할아버지께서 그림을 배우신 적이 없고 틀에 갇히지 않은 자신의 상상의 나라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해요. 들어가 보시죠. 어, 야, 너 똑같이 생겼다. 뭔데? 어머, 나 이 찍어야겠다 이거는. 어우 거의. 야, 똑같다. 빼다 박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봐봐요, 이게. SNS 성지입니다. 네.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아, 좋다. 친구들끼리 저기 꼭 가야 되겠다. 타이즈. 아, 여기 이렇게 무슨 새 소원 같은 거 적고 가나 보다. 많은 분들의 염원이 쭉 담겨 있네요. 타이중 1등을 기원하면서. 1등. 아시아의 문보석 배틀 1위를 기원하며 자, 건강하게 되세요. 두 번째. 이거 시영이는 고마워요. 1등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야, 주선 씨 표정도 못 보고. 그래. 딸기 피자를 왜 갔어? 아유. 거기만 안 갔어도. 거기 가지 말고 갔어. 난 1위 안 해도 돼. 누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주선 씨 표정을 봤어야지, 친구들아. 여기 습지 갑니다, 습지. 가오메이 습지입니다. 자라. 아시아의 우유니 사막. 대만의 순천만. 약 1500헥타르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진 자연 생태 습지입니다. 우리나라 순천만 같은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순천만. 저희가 지금 가볼 곳이 어디냐면 가오메이 습지에 물길이 열립니다. 그 물길이 열려야만이 바다 습지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가보시죠. 잘했네, 진짜. 바다를 걷는 거죠. 멋있다. 바다를 걷는 거예요. 봤지, 내가 이걸 하고 싶었다고. 항공샷. 그럼. 드론샷을 꼭 한번 찍어보고 아, 싶었지. 이걸 해보고 싶었다고 내가. 딱 여기 들어오자마자 바람 부는 거에서 냄새도 딱 그 갯벌 냄새가 확 나요. 오야 여기 개 엄청 많아. 세상 이게 뭐야? 야 자연 생태 공원이야. 아 이거 오른팔 네. 큰 애들이구나. 네. 네. 여기가 이제 끝이야. 아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저렇게 걸어가시네. 야 그러면 우리 걸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또 우리 가봐야지 또 이거. 그렇지. 이것도 안 가보면 또 우리 애가 아니지. 이거 못 참지. 그지. 가자. 무릎까지는 걷어야 돼. 느낌 있어. 느낌 있어. 한번 돌아줘. 한번 돌아줘. 넘어질 것 같아서. 와우.
야, 근데 되게 끝없이 보인다. 진짜 여기 너무 멋있다니까요. 와, 여기 진짜 시원하다. 너무 좋다. 여기에서 인생샷 건집니다. 그러네. 우와. 아, 우윤희처럼 하늘이 보이잖아요. 이야, 이거 멋있다. 반영이 되게 잘 되네. 그러니까요. 아, 멋있다. 아, 이게 카메라에 진짜 담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 멋있거든요. 멋있어,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도 멋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가서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난리 나죠. 와, 너무 좋다. 저기는 지금 검붉은색이 있고 물은 또 되게 낮아요. 그래서 여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걷고 인생사진 완전 건질 수 있어요. 분위기가 구름이 있으니까 아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무 예뻐. 신비스러워. 필터가 필요가 없어. 필터가 필요 없는. 맞아, 그런 느낌이다. 필터 필요 없는. 아, 계속해서 LA 청춘은 대만의 숨겨진 여행지 타이중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Come on! Let's go! 우와! 자, LA 청춘이 도착한 곳은 버블티의 원조. 맞아요! 버블티를 개발한 곳, 바로 춘방입니다. 타이중이 버블티의 본고장인 거 아시죠, 여러분? 원조! 그 중에서도 버블티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유명한 집입니다. 1983년이면 저랑 우리랑 생일 때 나랑 친구. 원조야? 예. 그래, 먹을 거면 원조가 사면 먹어봐야죠. 와, 그럼 40년 전에 버블티가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와. 한번 들어가 보시죠. Let's go. Let's go. 오. Yeah, thank you. 자, 이곳 춘뚜당은요 사실 인문차관이라 그래서 인문차관. 원래 음식을 같이 팔던 곳이에요. 그쵸, 굳이 따지자면 약간 객잔 같은. 그치, 그래서 진짜 유명한 게 사실 우육면, 쿵푸면. 이게 진짜 맛있대요. 밀크티만 맛있는 게 아니고. 그럼 다 먹어봐야지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육면은 아. 실패 없어요. 9,600원. 면이 얇네. 예.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게 동네마다 면 굵기가 다르잖아요. 예. 아. 네. 이거 뭐야? 새우 찹쌀만두? 새우 위에 있다. 가격이 너무 좋다, 여기. 다 괜찮죠? 네. 이야. 난리 났다. 애 잘 시킨다, 애라의 청춘. 음식 잘 시키네. 이거는 쿵푸면. 쿵푸면을 보니까 면이 넓다. 근데 살짝 더 넓어요. 쌀국수보다 두꺼워. 아, 저면 너무 좋아해. 네. 아, 그러면 오, 칼국수면이 좀 넓다 그러면 이 양념을 흡수하는 게 아주 잘 되어 있죠. 잘 배어 있죠. 오, 너무 맛있겠다. 아, 무조건 맛있어. 면의 식감이 일단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버섯향이 강해. 어, 좋다. 뭐랄까 고기 버섯 볶음국수? 간장 베이스예요. 아우, 너 잘 집었다, 야. 찰지네. 아, 진짜. 아, 예, 예, 예. 시원해요?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하네. 아, 시원해요? 아, 좋아요. 버섯향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우육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만 우육면 유명 거 아시죠? 나 우육면 진짜 네. 좋아하는데. 저 대만 하면 우육면이지. 면도 약간 계란면 같고. 아, 면치기 너무 잘한다. 나이스! 깔끔하게 아주 쓰네. 아. 국물 살짝. 이게 딱 그 후추 향을 굉장히 강하게 딱 써가지고 뒷맛이 되게 깔끔하고 기름진 그 소고기 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이게 찹쌀 이거 위에다가 맛있다, 만두처럼. 네, 나 이거 어떤 거 진짜 맛있다. 대만두 삼촌에서 생기긴 하는데요. 자, 새우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고기 완자까지 싹 있어요. 이 생강향 때문에 돼지랑 그 새우의 경계선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삼계탕에 들어가 있는 찹쌀 있죠? 그 맛인데 돼지 고기가 돼지고기인 거야. 맛있어. 맛있어. 아이, 잘한다. 잘 먹는다. 호더니. 라이벌이네. 라이벌 나왔는데? 아, 어이. 홍석이시네. 와우. 우리 여행에 김남이래요.
인간 청소기. 청소기. 예. 아직 네. 어, 쌩쌩해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버블티의 버블의 뜻이 뭐예요? 타피오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 밑에? 요게 아니랍니다. 에? 뭐예요? 타피오카 알갱이 때문에 버블이 아니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밀크티를 만들기 위해서 거품을 내는 거. 이 거품 때문에 버블티라고 부른대요. 타피오카 때문에 버블이 아니구나. 아, 나 저 너무 좋아하는데.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를까? 아니, 예술이. 이미 버블티에 한국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입맛에서. 근데 본점의 맛도 다. 이건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피오카가 일단 많아요. 와. 많아. 타피오카 많아요? 그리고 타피오카 알갱이들이 조금 조그맣고 염청 쫀득해요. 한국은 양이 없어서 추가해서 먹고 막 이러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거는 추가가, 있죠. 추가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원두에서 먹으면 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입안 한가득 파피오카가 지금 씹히는 거예요. 홍차의 향이 조금 무거워요. 조금 헤비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꼭 버블티뿐만 아니라 원래 차를 다양하게 많이 파니까 다양한 차들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도 꼭 한번 오셔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는 2시간 반이면 그냥? 타이중은 네. 괜찮은데? 과거와 현재, 도시와 자연, 젊음과 낭만까지 모두 만나실 수 있는 대만의 보석 같은 여행지 타이중에서 지금까지 LI 청춘의 하! 뚠탈이었습니다. 대만! 타이중! 타이중! 예! 예! 우리 LI 청춘이! 좋았어요. 채널 S